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탑승구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되물은 것으로 들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의 마지막 출국길 공항에 나와 대사 임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1도 2부 300. 1도 2부 300이란 법조계에서 쓰이는 언어로 검찰이 뒤를 봐주는 힘 있는 피의자들에게 걸리면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을 쓴다란 의미다.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법무부가 풀어줘 결국 호주대사란 핑계로 출국금지가 풀리자마자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여권이 채택했어야 할 최선의 총선 전략은 어지간하면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내 공천과 총선을 지휘하도록 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내는 이슈는 민생토론회와 의대정원 확대뿐이다. 그러나 민생토론회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워낙 허황된 공약만 남발하다 보니 이제 대통령이 어딜 가서 무슨 소리를 해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지지율 상승으로까지 이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는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 시국 선언 등 예상보다 강력한 의사계의 반발로 발생한 심각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어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마저 해제시킨 뒤 끝끝내 출국시킨 것은 민생토론회와 의대정원 확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총선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파동에 잠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 정권심판 여론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민생토론회는 울림없는 원면쇼로 비춰질 뿐이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은 지금까지 늘상 해왔던 강압통치의 반복일 뿐이지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무리한 출국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반이었던 공정의 개념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수해로 인한 구호 활동을 벌이던 해병대 병사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사고를 당한 최상병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외압을 가한 의혹이 발생했다. 민기적 거리는 수사라고 비판을 받아왔지만 공수처는 이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정황을 밝히기 일보 직전에 단계까지 다다랐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자료 이첩 결재를 뒤집기 직전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증거가 확보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던 바로 그 시기였다. 호주대사 임명 직후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는 이 전 장관으로 하여금 공수처에 간략한 조사만 받게 한 다음 하루도 되지 않아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출국시켰다. 노골적인 범인 도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곧바로 여론에 불을 질렀다. 그동안 몇몇 매체를 제외하고는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채 외면하고 있던 언론들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에 이르러서는 일제히 들고 일어나 사태의 추이를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수호에 복무하던 언론들도 이 사태만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더니 이종섭 출국은 범인 도피라는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종섭 출국 후 나흘이 지난 14일에는 오히려 공수처와 야당 그리고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고 맞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불을 지핀 정권 심판 여론에 다시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여기에 당초 관련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에는 이 대사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아 언제든 조사받을 수 있다고 여유를 부렸지만 하루가 지난 15일에는 이 대사가 신속하게 들어와서 정리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론에 담을 쌓고 지내는 대통령실보다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후보자들의 아우성을 통해 험악해진 민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도 그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대사 임명을 철회하거나 이전 장관의 귀국을 종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국에 던져진 이종섭 폭탄. 국민의힘 후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흙빛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사 임명 철회는 없다고 당당히 공언한 윤석열이
그런 국민의 후보들의 심정을 헤아릴 리는 만무하다. 누구나 알고 있듯 여권에 있어 총선의 최대 악재는 윤석열 그 자신이다.